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서울뉴크 누구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서울뉴크, 듀크, 엘링턴. 하지만 듀크 엘링턴 말고도 다른 여러 선구자들에 대해서 쓴 거고요. 서울뉴크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뒤에 애드립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 이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계속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코드에 똑같은 멜로디가 계속 똑같은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 애드립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 애드립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같이 카피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천천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이렇게 딱 들으셨을 때한 번에 이음이야 이러고 딱딱딱딱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계시겠지만 이거를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한번 듣고 카피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들었을 때, 나는 귀로 할 거야. 나는 귀로만 할 거야.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귀로 하는 데는 자기가 천재면은 문제가 없어요. 천재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천천히 듣고 음정을 피아노로 치면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기본 멜로디가 뭐였죠, 여기서? You can feel it all over. 까지는 계속 했었죠. 까지는 그다음에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멜로디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아까 이거 뒤에 나오는 부분을 들어보시면 여기까지는 어떻죠? 기본 멜로디랑 똑같죠? 네. 그래서 You can feel it all over. 네.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네,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제 이 다음에 멜로디가 조금씩 바뀌어요. 가사는 똑같아요. You can feel it all over. 원래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over 이거였는데 over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예전에 블루스 우리 수업할 때 블루스 스케일 기억나시죠? 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섞은 거예요. 그래서 over 대신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이것도 어떻게 바뀌었냐?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따라오실 수 있게 천천히 해볼게요.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그래서 여기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까 그 브라스 나온 데 뒤에 보시면 You can feel it all over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You can feel it all over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바뀐 거 들리시네요? 네, 멜로디 좀 바뀌었죠?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연습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카피하신 거예요. 네. So you can feel it all over.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You can feel it all over.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그 다음 나옵니다. You can feel it all over, over.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는 리듬도 좀 바뀌어. 원래는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You can feel it all over people 이렇게 바뀝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You can feel it all, feel it over people. 한 번 더. You can feel it over people. 네, 한 번 더. You can feel it over people. 그 여기가 어떻게 되면은 You can feel it all over You can feel it over people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여기 들어보실게요. 네. So You can feel it all Okay? 여기까지 천천히 연습하세요. 천천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뒤에 You can feel it all 여기서는 음정은 똑같은데 뒤에 음을 하나 땡겨줬어요. You can feel it all 원래는 You can feel it all over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You can feel it all 오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You can feel it over 이해 가시나요? You can feel it over 자, 여러분들이 애들이 바꾸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내가 멜로디 리듬 바꾸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살짝만 당겨줘도 살짝만 뒤로 밀어줘도 뒤로 밀으면은 You can feel it over 지금 밀었거든요? 오, 밀었는데 느낌이 괜찮죠? 그리고 앞으로 당겨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 그리고 뒤에 볼게요. 여기서는 I can feel it all over
여기서는 좀 리듬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리듬이랑 앞에 음을 I can 확 올려서 I can feel it all, all over peop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면 You can feel it over I can feel it all, over people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뒤에는 또 Can you feel it all over? Come on, let's feel it all over people All over people 이렇게 음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천천히 볼게요. 같이 들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들었을 때는 어렵게 들리시고 따라해도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거는 정말 연습만이 답입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보는 것도 중요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냥 계속 똑같은 멜로디로 부르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카피 안 하고도 변형을 시키시고 싶다면 자꾸 카피를 하는 습관이 꼭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말 너무나 유명한 뮤지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